평소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어떤 과일을 살지 결정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던 차에 내 옆에 있던 남자와 다른 남자가 물건을 고르다가 실수로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다른 남자는 매우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그러나 내 옆에 있던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나 보였고 투덜거리며 중얼거렸다. 똑바로 안 보고 다니나, 바보같이.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다가와 질문을 하려는 순간 손으로 막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좀 내버려 둬. 저 남자가 방금 나를 밀었다고. 라고 말하며 그냥 가버렸다. 그의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지나간 일은 잊고 아내를 안아줄 수 있잖아. 당신과는 달리.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분노와 증오가 생겨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분노와 증오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해치게 되지만 과거를 놓아주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